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정해진 시간에 중독이라고 한 주제로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원래 이 중독과 관련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총회에서 이 중독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좀 연구해 달라고 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또 원래 나온 책 중에 실제는 성중독에 관련된 책인데,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그분의 책을 또 추천사도 쓰게 됐고, 또 오늘 우리 여성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경협에서 하시는 이 모임의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원래 특별히 이 중독이 저에게도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제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 사실은 다루기가 거북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도 어쩌면 거부할 수도 있고 저 역시 강의할 때 다루기가 쉽지 않고 저는 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우리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중독들 9월 달에서는 두란노 교회에서 이제 회복축제를 하는데 또 중독에 대해서 신학생들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중독에 대한 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9월 달에 또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중독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도대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동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좀 더 인간이에 대한 폭을 넓히고 또 나름대로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접목도 해보고 또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성도들을 이해하는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2시 5분부터 시작했는데 3시 25분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아마 여러분의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또 궁금하신 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이 주제는 남자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이 와서 들으셔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뭐 여자분들도 이제 여성들도 중독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목회자의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성 문제도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목회자의 중독 문제들도 다루기가 어렵고 목회자 자신이 다루기 어렵다 보니까 성도들의 중독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다든지 또 뭐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보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본문들이 관련되는데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욕심이란 것이 나오죠. 욕심이 없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 영어로 desire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욕심에는 욕구, 욕심 또는 욕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뭔가 구하는 것, 욕망하는 것, 욕망, 욕구, 욕심. 정상적일 때는 이 욕구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전혀 없거나 또는 욕구가 너무 과하게 될 때 이게 이제 죄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인관계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욕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과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주변을 힘들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면 결국에는 이 중독의 길을 걷게 되면 삶이 파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있다라. 근데 사람들이 예측을 하면서도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우리의 이 뇌가 이성이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분명히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해서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우리 가족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 교회에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 다 알고 안 돼, 안 돼 하지만은 결국에는 돼라고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무력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중독의 삶을 문제시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독 이해가 왜 필요한가? 첫 번째,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이 보편성이다. 아까 이제 여성들이 좀 더 그래도 적다고 표현했는데, 여성들은 여성들이 취약한 중독이 있고 남성들은 남성들이 취약한 중독이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여러 형태의 중독과 씨름해왔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있어왔던 현상이에요. 오늘날은 더 중독에 걸리기가 쉬운 또는 중독과 씨름해야 되는 요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옛날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오관을 자극하는, 결국 이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결국 이 자극과 관련됐는데, 우리 몸이 자극을 전혀 안 받으면 중독이 안 걸립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자극을 안 받습니다. 살아있으면 자극을 받는 거예요. 눈으로 봤든지 청각으로 봤든지 후각으로 봤든지 아니면 촉각으로 봤든지. 또 하나 뭐 빠진 거 있죠? 예? 하여튼 오관을 통해서 자극을 받을 때, 어떤 맛을 통해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먹는 거, 그렇죠? 맛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중독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독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중독자라고, 아, 저 사람은 중독자야, 따로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떼놓아야 되는, 때로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놔야만 중독의 행위를 조금 더 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중독성이 있다라. 이 중독성이란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죄성이라고 하는 용어와 바꿔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라고 한 용어는 일반 상담이나 일반 뭐 또 정신의학에서 쓰는 용어이지, 거기서는 죄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종교적인 차원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죄성은 중독이라고 하는 요소와 용어를 바꿔도 거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역동성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또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왜 이 중독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중독은 어느 시점부터 여기는 중독이다 딱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점점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왜? 그 생활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밥을 먹는데 아내가 켜놓은 TV를 보니까 화성인이라고 하는 이게 저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경규 씨가 나와서 진행하고 하는데, 한 젊은 여성 청년이 나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랑이 뭐냐? 하루에도 소주를 한 네다섯 병씩 그냥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밖에 다닐 때도 음료수병 같이 소주병을 들고 빨대를 꽂아갖고 먹어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같이 사는 여자친구가, 다른 또 여자친구가 있는데 냄새가 나도 자기는 괜찮다. 보니까 제목이 한 달에 소주에 얼마나 돈을 쓰느냐? 500만을 쓴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소주를 페트병으로 구해서, 또 소주 좋다고 대야 같은 데다 물, 거기다가 소주를 부어다가 몸으로 씻고. 그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TV에 나올 만큼 드물지만은, 이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이 본인이 알아차기가 어렵다. 상담적인 용어로 이것을 병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청년의 경우도 병원에 의사가 가서 검진하고 하니까 뭐 간 치수가 높다. 별로 인식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괜찮다는 거예요. 이때는 나 자기 문제도 없고 알코올 중독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이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디나이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오래전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목사님인데 밤에 밤늦게 자기 몰랐는데 밤늦게 이 야한 동영상 포르노그래피 이걸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걸 자기가 목격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근데 웬걸 어느 정도 지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보고 있는 남편을 또 목격한 거예요. 이제는 이 남편이 전략을 바꾸는지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보고도 당신하고 관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도 밤늦게 포르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할 때 그 문제가 안 되니까 당신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이걸 어디 노예에다 고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은 그게 이제 괴롭기 때문에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 신경을 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 문제 있어 고쳐야 돼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만큼 갈 수 있다. 또 이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은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제가 생각이 났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안은 나중에 끝나시고 보세요. 내가 그 강의안대로 할까 하다가 내가 그걸 읽어봐도 들을 땐 무슨 말인 것 같은데 듣고 나도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다시 다 전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보시고 그냥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독은 암세포와 같아서 활동적이냐 비활동적이냐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중독으로서 이제 내가 자유해졌구나, 괜찮아졌구나, 치유됐구나, 자유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중독적인 요소는 항상 어디가 있어서 환경이 주어지면 다시 이게 클릭이 또 되는 거예요. 자극이 또 오는 거예요. 몇 달, 몇 년을 술을 끊었다 하더라도 몇 년을 성중독으로부터 자유했다고 스스로 착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떤 환경에 딱 가서 보니까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자극이 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암세포를 몸에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암에 걸리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암을 세포를 저항할 수 있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그걸 잡아먹기도 하고 싸우기 때문에 견뎌내는데 문제는 약해지면 취약해지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성경 말씀처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야 될 역동성이 뭐냐? 우리 죄이기도 하고 중독의 역동성이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하는 성도들도 나는 이제 자유했어라고 마음을 놓게 되면 이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 자, 중독의 정의,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특정한 행동이 자신하고 주변의 폐해를 초래해서 이를 조절하려고 하는 이 역동성인데 조절을 하려고 해요.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또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듣는 것 같은데 몇 번 이게 자꾸 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밟는데 안 밟히는 거예요. 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은 또한 크게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인 인간이 신체를 몸을 입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생화학적인 작용과 중독의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중독의 여러 형태의 중독을 경험하게 되면 이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뇌 안에서 분비되는 여러 형태의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들이 중독의 자극에 적응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거나 또는 뭐 우울하거나 등등 이렇게 되면 외부의 그 자극을 자꾸 갈구하는 내적인 역동성이 안에 있다. 나중에 이제 치료 부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그래서 중독에 취약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우리 인간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요소가 있다. 감정적인.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불안과 분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요인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중독을 야기하는 데 좋은 환경이 있다. 제가 한국에 이제 다시 아내하고 완전히 들어와서 이제 정리하고 산 지가 2년 됐는데 한국에 와서 거의 콜라나 사이다를 먹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치킨 한번 먹을 때 따라오는 거 먹고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미국에서 할 때는 거의 시장 가면 이 박스로 된 거라든지 해서 가져옵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땡기는 거예요, 몸이.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음식 자체가 그걸 별로 요구하지 않은 음식이다 보니까 안 먹어도 전혀 생각이 안 나. 한국, 미국에 또 다시 가면 아마 콜라 또 손댈 거예요.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 술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담배, 마약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마약들 중에 웬만한 마약들을 다 손 못 대도록 아예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막아버리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왜? 잡혀갈까봐. 두려우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풀어놓은 마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사회적으로 용인을 하기 때문에 파는 거, 사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이제 제재를 하는데 담배도 함부로 못 피게 하고 웬만한 빌딩에서는 이제 담배 못 피잖아요. 전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적응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 최근에도 보니까 서울시에서 버스에 술 광고 못하도록 다 이제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완전히 효과는 물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패러다임인데 이 중독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마귀가 이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을 가지고 특히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데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목회자도 어느 부분에 중독 하나만 있으면 그 목회자 갖고 놀기 너무 좋습니다. 더군다나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딱 그거 갖고 걸어놓으면 그 목사님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수치심을 느낍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도 부끄럽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내가 성중독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고 아내에게도 이야기 못하고 남편에게도 이야기 못하고 이런 역동성을 작용하면 그 부분에 한번 딱 넘어지면 그냥 전체가 팍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분노에 대한 역동성 이야기를 하면서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탈 발판을 줄까 염려합니다. 분노도 어떤 분들은 분노를 너무 쉽게 내는 분들은 마귀가 그 분노의 역동성을 이용해서 그 사람도 넘어뜨리고 주변 사람들도 넘어뜨려요. 기분, 어떤 분은 기분 잘 별로 안 좋아서 분노 조절 못하면 주변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렇죠? 중독도 그런 역동성이 있습니다. 중독을 표현할 때 이제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보통 화학적인 또 물질 의존, 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어쩌면 dependency란 말을 써요. 의존한다.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인간은. 아기에게는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아이는 생존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의존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의존성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이 중독 현상입니다. 무언가 있긴 있어야겠네. 내 나의 불안과 여러 가지 슬픔과 외로움 등등을 채워주는 대안적인 요소로서 중독을 한다. 중독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 내리니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서 차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앞에서 족구를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족구를 하셔요. 그래도 그때 기분이 좋잖아요. 좋기도 한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족구가 중독이 된 분들이 계십니다. 족구를 안 하면 불안하거나 견딜 수 없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거예요. 물론 몸에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중독이 되면 우리 몸이 적응해서 적절한 그 사이클 안에 그게 약물이 운동을 하면 몸 안에서 화학적인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거 막 분비되면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얘는 족구를 안 하고 싶은데도 뭔가 막 끌려서 족구장에 가 있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은 문제는 아, 내 삶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한 증상입니다. 또 어뷰즈란 용어로 쓰는데 사용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남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먹는 술 또는 우리가 먹는 건 아니죠. 술이라든지 또는 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지나칠 정도로 사용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음식도 어떤 분들은 불안할 때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특히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할 때 음식으로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먹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주죠. 그 다음에 병의 모델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뭔가를 불편하게 하는, 사실은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려고 중독적인 행동을 하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이 중독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중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압도적인 욕구, 아까 욕구란 표현을, 욕심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지나칠 정도로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통제를 못할 만큼. 그 다음에 반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만족이 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내적인 어떤 생화학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뭐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리비도라고 하는데 어떤 성적이든 어떤 삶의 욕구가 떠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과도할 만큼 되어서 강도도 크고 또 어떤 분들은 중독이 될수록 점점점 그 횟수가 빈번해집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심한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어떤 성중독이 심한 분들은 예를 들면 성중독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만 불안이 감소가 돼요. 나중에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도 안 하면 막 이 금단 현상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즉 인간다운 삶,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인간이 구차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도록 도와준다라. 효과가 있습니다. 중독이 효과가 없으면 중독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단기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도 마찬가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단기적인 맛이 있습니다. 사탕발림처럼 발라놓은 단맛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처음부터 쓴맛이 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이 알코올 치료할 때도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혐오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너무 힘들게 술을 먹었는데 트라우마가 될 만큼 술맛이 너무 본인에게 괴로워서 막 구토가 너무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해서 그 다음부터는 술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않으려면 방법 중에 하나가 죄를 혐오를 해야 죄를 안 짓습니다. 아, 저건 정말 더럽구나. 저건 정말 추하구나. 아, 내가 저 속에서 살았구나. 근데 그게 여전히 좋아 보이거나 단맛이 있어 보이면 손을 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나 겪고 있는 불안과 이 보편적인 인간의 이 이슈죠. 불안. 불안 안 하신 분들 계세요? 다 있습니다. 뭔가는 말할 수 없는데 염려와 근심, 걱정 등등으로 해서 현대인들이 실험하고 있는 이 불안이 있으면 사람은 불안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회피하고 싶고 느끼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분노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분노하게 되면 화날 때 이 화를 잘 처리 못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중독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도 멸망시키고
타인도 멸망시키는 식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일시적인 쾌감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래서 잠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야. 그래서 이 중독 상담을 해보면 중독에 시름하는 분들이 자기 손에 잡고 있는 이 중독의 대상이든지 물질이든지 이걸 놓아라, 놓아라, 놓으세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해도 못 놓습니다. 왜? 이것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관계 중독으로 본다면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도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이 좋아지면 저 사람 없이는 난 못 살 것 같다 하면 그 사람 못 놓습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소위 외도 관계를 했습니다. 새로운 생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변 사람이 말립니다. 그거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너 그거 자기 원래 있던 남편이고 애들이고 눈에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 목사님 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설령 그 남자를 택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남자를 못 놓겠다. 그 정도까지 파워풀할 수 있는 게 이 중독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담을 하실 때는 일단은 이런 상대방이 씨름하는 갖고 있는 일시적인 효과와 쾌감 또는 즐거움, 고통의 경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공감을 해주실. 오죽하면 그걸 붙들고 있겠냐. 당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공감을 해주면 그 다음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마음을 잘, 중독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면 처음부터 그건 죄라고, 당장 놓으라고. 자기도 놓고 싶은데 못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인격적인 파괴성입니다. 확실하게 중독은 예측할 수 있게, 이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게 결과가 파괴적이에요. 그 길을 가면 분명히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100% 확실한 것이 중독의 특징입니다. 중독의 현상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이 더 치유가 됐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좋아졌다. 물론 중독의 또 다른 역설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정말 중독적인 삶에 있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이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자기가 그렇게 노력 안 했는데 어느 날 그 중독의 힘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정말 기쁜 거죠. 내가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니 어느 날 그게 되는 거예요. 술 맛이 딱 떨어진다든지 담배 맛이 딱 끊어진다든지 그동안 그렇게 애착했던 것들이 다 쓸모없게 느껴지는 때, 그게 돈이든 명예든 성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게 이게 정말 헛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그냥 확 느껴질 때, 그리고 잡았던 손을 탁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중독자들에게 오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쳤다는 표현이 이 중독자, 특히 크리스천 중독자들에게는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독의 특성, 또 다른 부분은 중독이 삶의 중심에 놓인다는 것. 모든 것이 중독을 중심으로 움직임. 사실은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는 이 중독의 물질이나 중독의 어떤 대상이나 사건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벌써 술 생각이 난다든지, 아침에 눈 뜨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독을 씨름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쓰게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방어기제라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형태로 힘든 그 부분을 중독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방어기제, 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내가 중독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자꾸 인식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억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탓하거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술 끊었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난 술을 이렇게 됐어.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외도 이렇게 안 할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등의 방어기제를 쓴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아까 말씀을 드렸고 8번 이 중독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슈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심리학 대학원에 그 학장을 지냈던 아키볼드 하트의 책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때로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더 충동적인 부분이 있고 덜 충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중독은 충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가 충동적으로 딱 드라이버가 걸리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르몬 분비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생물학적인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치료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 은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독으로부터 자기가 크게 노력을 안 했는데도 늙어가면 조금씩 조금씩 자연 치유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훨씬 더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 힘도 빠지고 자극도 덜 받아요. 감수성이 한참 예민할 때는 조그만 것도 자극이 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웬만한 일이 있어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별로 슬프지도 않고 예, 젊은 여자를 봐도 별로 자극도 안 된다. 그게 이제 은총 중에 하나예요. 스코트 백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거석을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그가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정신과 의사로서 의사를 하면서도 이 상담자로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선을 벗어나기도 하고 했던 경험들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영국 지역을 쭉 다니면서 그 큰 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쓴 책인데 자기 와이프와의 관계에서도 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보니까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자극들이 많이 사라졌구나. 은총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은총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도 하고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박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옵세션은 좀 더 강박적인 생각,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한번 휘리 꽂히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자꾸 해결이 안 되면 어떤 강박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이제 강박증적인 요소가 중독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이 된다. 선순환으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한번 그 사이클에 걸리기 시작하면 점점 깊어지고 또 그 자극도 전에는 자극이 동일한 자극이 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 자극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도 점점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중독의 어떤 힘, 역동성이라고 본다면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줬던 삶을 보면 그 중독적인 태도가 잘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면 기억하고 있다는 기억. 중독은 아까 잠정적인 그 좋았던 즐거움과 쾌감과 이런 것들을 뇌세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연상시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힘들거나 하면 옛날 좋았던 시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곳이고 노예 생활했던 곳인데 그 속에 좋았던 경험이 뭔가 하면 여전히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여러 가지 좋았던 음식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불안할 때 앞이 막히고 힘들고 더 못 나갈 것 같고 할 때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행동, 심리적으로 퇴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독은 일종의 심리적인 퇴행 현상입니다. 성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행동이 뭐냐? 중독이다. 더 의존적이 되고. 어릴 때는 우리는 삶이 의존적입니다. 누구에게인가 의존돼야 돼요. 그런데 더 무엇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불안을 처리하고 감당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빌어서 불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뒤로 미끄러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의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를 아까 얘기했던 이것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 화가 났을 때 이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깥으로 중독적인 행동으로 나가서 술을 마셔버린다든지 또는 뭐 성적으로 물란한 행동을 해버린다든지 어느 그분도 집사님인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 그분이 예, 이분의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성격적인 장애도 이제 있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힘들거나 조금 힘들거나 또는 아내가 좀 자기한테 성적으로 잘 안 해주거나 하면 뭐 어떻게 하느냐 아주 심한 행동은 아닌데 퇴폐 이발소에 간다. 퇴폐 이발소에 가면 뭐 그냥 만져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 성관계까지 하는 그런 데 갔다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온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심각한 문제의식도 안 갖고 있어요. 이제 아내에 대한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당신이 나한테 성적으로 잘 안 해주니까 나는 성적으로 그렇게 누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자들에게 보여지는 특성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오는 슬픔과 외로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이죠. 뭔가를 상실했을 때. 인간에게는 누구나 친밀감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몇 사람에게서라도 가까운 관계를 경험하고 싶고 한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잔이 비어있거나 아니 내면이 공허한 그러면 진짜는 아닌데 다른 거라도 채워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배가 한창 고플 때는 음식이 좋고 나쁜 거를 잘 가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라면이라도 그냥 먹고 때려 넣으면 그 다음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공허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중독의 경우에 갖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깊은 내면의 슬픔과 외로움. 뭐 부부간의 상담들 해보면 이런 요소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 자위라고 하는 현상, 뭐 여러 가지 역동성이 있습니다만 이 자위의 특징 중에 하나도 중독적인 요소가 있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위를 한번 시작하면 자꾸 반복해서 합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천들의 경우에 여러분이 상담을 해보면 중고등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아이들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청년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자위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끊어야지, 안 해야지. 수련회 같은 데 오면 하나님한테 서원도 하고 막 하는데 좀 지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죠. 합동신학대학원에 송인규 교수님이라고 조지신학 교수님 계시는데 IBF의 대부와 같은 분이죠. 이분이 쓴 그 책에 보면 그 뭐 고립된 성인가 아마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위를 고성행위다. 고립된 고독한 성행위다. 자식이 자신이 청년기에 그 자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실험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뭐 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넘어져 있는 자기 몸. 너무 괴로우니까. 그분이 이제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 자기의 어떤 그 고통을 나름대로 용기 있게 딛고 일어서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쓴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노 문제라든지 외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친밀감의 부재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넘어지기 시작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잘한다. 원래 나온 책 중에 제가 추천사도 썼는데 거짓된 친밀감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는데 아마 해리 션버그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인데 두란노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 성중독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정리된 좋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잘 정리된 책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또 상담하실 때나 목회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독 행동에 언제 취약할까? 우리가 좀 더 이제 취약할 때를 알아차리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 내가 중독에 지금 취약할 수 있겠구나. 아까 이야기했던 화가 났을 때 내가 혹시 분노할 때 누구에게 내가 분노할 때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패턴이 있지 않는가 자각할 필요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할 때 불안은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기 싫어하는 감정이에요. 불안할 때 불안을 어느 정도 잠재워줄 수 있는 부분들 우울할 때
우울하니까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고 싶고 쾌감을 좀 더 느끼고 싶을 때 중독적인 행동을 합니다. 가끔 이제 포르노 같은데 중독되어 있는 분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포르노라도 중독됐으니까 자살 안 하고 이때까지 산 거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포르노가 살려준 거예요, 그 사람을. 그거라도 안 느끼면 그냥 삶에서 우울한 상태에서 못 나오니까. 우리 총신대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기도 한데 뭐 다른 신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학생들도 이 포르노로부터 동영상 뭐 이런 것들 인터넷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학생들 페이퍼도 읽어보고 얘기하는데 용기 있게 쓴 학생들의 페이퍼들 이렇게 보면 언제 제일 힘드냐, 언제 제일 넘어지기 쉬우냐, 주일날 교회 봉사하고 다 토요일부터 막 뺑뺑 돌고 주일날 한참 에너지 다 쓰고 돌아와 집에 돌아왔을 때, 또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기숙사 아직 친구들도 별로 안 들어오고 방 안에 혼자 들어앉아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핑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뽑기도 하고. 그리고는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치료해야 될 부분에 드러내 한국교회가 자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대학원생부터 벌써 그런 식의 삶이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목회자의 위치에 서면 더 가서 어디 가서 도움도 요청할 데도 없어요. 신학교는 그나마 그래도 이해도 해주고 아직 기회를 주니까. 탈진되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탈진되었을 때 중독적인 행동을 합니다. 일중독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탈진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만큼 취약해져. 무료할 때, 한가하고 할 일이 별로 없을 때, 이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나태인데 나태할 때 이 중독적인 행동, 이게 무드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나태할 때, 또 무료할 때 중독적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이제 뭐 중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이 성적으로 넘어졌던 그 상황도 그런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때. 자, 중독의 여성성 중에 또 다른 부분은 가까운 사람을 닮아간다는. 상담할 때 이제 그 내담자에 대해서도 이해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살아왔던 삶은 과연 중독과 어떤 연관성이 있던가, 나의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 집안은 혹시 중독적인 요소가 얼마나 집안을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보니까 옛날에 술 장사를 하셨어요. 술 장사. 아버지는 물론 이제 청년기부터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되셔서 술을 입에 대신 적이 없지만은 어쨌든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술 장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뭐 남편이 어떤 형태의 중독이든 여성이 아내가 중독이든 중독자가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중독은 아니지만 중독으로 인해서 비슷한 역동성으로 실험하게 됩니다. 동반 의존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워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취약해질 위험성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독자들의 경우에 때로는 본인이 일반 내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자 하면서도 스스로 삶에 걸림돌을 놓아서 치료로 나아가지 않는 분들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만두겠다. 그 다음에 회귀성, 아까 백슬라이딩 부분인데 인간은 흥미롭게도 이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쪽으로 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 죄 짓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죄 짓는 법 안 가르쳐서 죄는 너무 잘 짓습니다. 죄 짓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는 것 또는 치료되는 것은 훨씬 더디고 어렵습니다. 구원의 길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지는 부분이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참으로 점진적이고 어렵습니다. 조금 변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삑 넘어져 있고 이제 성격장애의 영역하고도 연결되는데 한번 이 병적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놓아주지 않는 부분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할 때 바로가 몇 번이나 약속을 어긴지 아시잖아요.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철사까지 약속해놓고는 또 안 놓아줍니다. 또 괜찮다지만 딱 붙들고 열 번이나 약속을 변개하듯이 중독에도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심과의 관련성,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듣는 것만 해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도 있고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주제를 강의를 해야 되니까 상담학 교수니까 나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인데 나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껄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럽고 인간이 느끼는 이 핵심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수치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한 뒤에 처음 느꼈던 감정,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 내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느낌, 다른 사람들한테 까발려지는 느낌, 이건 누구나 다 싫어요. 요즘은 잘 꾸지를 않는데 한동안 어릴 때 자라면서 성장기에 꾸었던 꿈 중에 하나가 내 꿈속에서 보면 내가 이게 아랫도리를 안 입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위에 옷이라도 내려서 막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참 많이 꿨던 기억이 나. 이 중독자들이 실험하는 이슈, 이 수치심 때문에 중독이 오기도 하고 또 중독이 오면 또 수치심이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더 웅크리게 되고 방어기제를 더 쓰고 사람들 앞에 가서도 중독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더 위장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드러내놓고 이야기도 하고 해도 부끄럽지 않고 서로 치료가 되고 하면 좋은데 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도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노출도 하고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탐식의 부분, 어떤 분들은 탐식으로 인해서 오는 부분들, 또 탐욕적인 부분들. 가끔 신학교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빠지기 쉬운 취약한 유혹적인 요소가 뭐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솔직하게 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성 문제가 힘들다. 섹슈얼리티를 다루기가 참 어렵다. 또 어떤 학생들을 보면 자기는 돈이 취약하다. 그런 학생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목회자들도 여러분 여성 목회자로서 신방하실 때나 또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또 여기 남성 목회자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수치심을 덜 느끼고도 조금씩 개방할 수 있는 다가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달라. 같이 기도하자. 죄책감의 부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의 경우는 이 중독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부담이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중독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중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문화가 다르지만 한때 클린턴 같은 미국 대통령이 그 루빈스키라고 하는 자기 인턴 사원하고 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을 때 참 얼마나 수치스러운 한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이 인턴 사원하고 관계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미 클린턴의 경우는 성중독의 오랜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그런 행동, 중독적인 행동을 한다 이건 더 스팀이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도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시간에 했다 합시다. 그러면 저를 볼 때마다 아, 이관직 교수님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니까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느낌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데 죄책감에는 크게 건강한 죄책감과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 중독과 씨름하는 분들의 경우에 어떤 분들은 마비된 분들의 경우는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또 신경증자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 수준을 좀 낮춰줘야 오히려 중독적인 행동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오용되면 곤란한데 당신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들을 또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면 제가 거기다 You are not alone 그렇게 씁니다. 그런 문제로 시름하는 신학생이 당신만이 아니고 많이 있다고. 아, 나만 이런 시름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동료 신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시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에서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죄책감을 갖고 회개하지만은 문제는 행동이 반복될 때 느껴지는 무력감과 자괴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특히 이제 이 자위의 부분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지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부분인데 성도들에 따라서는 또 신학자들에 따라서 자위는 아예 자체가 죄다. 또 어떤 분들은 자위 자체는 죄가 아니다. 죄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자위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송인규 교수님의 그 책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뭔가면 자위 자체는 죄는 아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신약 66권 성경 말씀에 자위를 지칭해서 자위하지 말지니라 자위는 뭐 음란과 등등등 이렇게 자위가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위가 없었느냐? 이미 아마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에게 그거는 분명히 자위 현상은 오래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부분. 그런데 흥미롭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까지 성경에서 만약 막아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이런 이야기 참 쉽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미군들의 경우도 우리나라 경우도 막 지금 이라크 같은데 병사들이 가 있습니다. 장교들도 가 있고 가족과 떨어져서 1년, 2년 동안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게 될 때 많은 병사들이 자위 행위를 합니다. 자위 행위를 만약 안 하게 했다 막 불안해서 삶에서 견뎌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떤 분도 나가서 이제 사창가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자위행위로 통해서 이 몸의 이 호르몬들이 순환적인 호르몬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예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딱 성경에 딱 막아놓으면 아마 정신병 생기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볼 수 있는 부분. 죄성이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강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독적이 돼서 그거 없이는 막 너무 삶이 자위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더 깊은 심리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왜 스스로 이 자위란 용어 자체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뭔가 내면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위를 청소년기에 같이 시작하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강박적으로 할 만큼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마음의 내면에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활력성을 잃어버린 특별히 사역자일 경우에 이런 중독에 씨름을 하게 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해도 그렇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에 이제 그런 신학생도 본 적이 있는데 관음증으로 시달리는 그런 신학생들의 경우에 설교를 해도 학생들 얼굴 쳐다보지를 못하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죄성의 부분 아까 말씀드린 중독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또 매우 유사한 점 3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독은 죄로 볼 때 우상숭배의 죄와 흥미롭게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들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성이 됐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의 우상숭배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서 돌도 맞았지만은 오늘날 신약의 우상숭배는 아주 미묘해서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음란에 대해서도 같이 볼 수도 있는데 탐욕.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도 스스로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그것이 더 삶에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게 될 때.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그게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다음에 용서와 수용 경험이 필요한 이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일단은 수용하는 게. 먼저 정제적인 아 당신 죄를 범했어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그보다는 1차적으로 그 중독과 씨름해 온 삶에 대해서 일단은 수용하는 경우.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신만 그런 아픔을 그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같은 죄를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오죽하면 당신이 그런 삶으로 삶을 영위했건 이런 이해심 좀 더 넓은 이해심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본인이 조금씩 조금씩 인식해갈 만큼 직면도 하고 야단도 치고 포기할 수 있도록 내려놓도록 이 사랑을 받아야 공감을 받아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마음의 어떤 내면적인 상처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중독자들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사람에서 공감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수용 경험 채워진 게 없는데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못 내놓죠. 그런데 잔을 채우기 시작하면 잔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 잔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바깥으로 자꾸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들 본부에 모여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목사님들이 이게 탁구 치던 분들이, 탁구 막 치던 분들이 테니스 배우기 시작하면 탁구 안 친다는 거예요. 시시해서. 또, 테니스 막 치던 분이 골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 안 친대. 왜? 골프가 더 좋으니까. 사실은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고귀한 것, 더 좋은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노고를 해도 안 저절로 놓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내가 맛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좀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만족함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 잠시 안쪽은 효과가 한 1분, 2분 아니면 하루도 채 안 간다는 걸 이제는 아는 부분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더 좋은 것을 내가 맛보기 때문에. 십자가 역설적인 진리의 부분인데 치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독자가 치유가 되려면 죽어야 돼. 참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죽어야 돼. 죄를 안 짓는 것도 죽는 건데 아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이 중독자가 왜 죄를 자꾸 중독자야?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은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이전의 삶을 자꾸 내 하고 동일시하면 이거 중독적인 또 행동하는데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는데 덤으로 은혜로 살고 있어 하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크게 삶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죄짓을 하게도 잘 안 짓습니다. 왜? 몸이 상해서도 죄를 못 짓고 그 다음에는 정말 아 이건 아무게 또 아니구나 건강한 거 사지멀쩡한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하면 다른 죄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는 거 이거 마지막으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놓는데 이게 안 죽는다 문제 우리는 여전히 역설적으로 또 살아있다 보니까 또 죄를 짓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두 가지 면을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또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내가 매일마다 다시 살아나고 하고 한 이 부분을 정말 역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교계 경험, 갱신이 한편의 영어로 리뉴얼인 새롭게 돼. 매일매일 새롭게 돼. 또 중독자들을 이해할 때 중독으로부터의 치유는 애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줬던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대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때 인간인지라 마음에 심리적으로 슬픔이 생깁니다. 물론 혐오하면 당장 탁 하는데 이게 혐오가 안 되는데 놓으려고 하면 슬퍼지는 거예요. 못 놓는 거죠. 이 과정을 이해를 하면 때론 분노도 생기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등등 이런 애도의 과정을 겪는다는 걸 인식을 하고 상담자로서 너무 조급하게 또 목회자로서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견뎌주는 건데 내담자가 성도가 당장에 손을 못 놓더라도 조금씩 한 발씩 놓기 시작하고 하면 칭찬을 해줘. 잘하고 계신다고.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그 다음에 자유와 해방, 매임과 투옥됐던 죄에 또 심리적으로 등등 자유함이 없었던 삶에서 자유를 한번 바깥 세상을 맛보기 시작하면 다시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진짜를 이제 맛봐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 개나 돼지가 자기가 토했던 것을 토해놓고는 다시 돌아가서 그 자기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이런 역동성이 일어나지 안아야 되는 부분이지. 이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성도들 도울 때도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이 내담자의 성도의 삶에 역사해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되는 그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구한 하나님 저로서는 무력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게 이제 중독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중독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신앙의 힘과 능력만이 중독을 치유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유된 것 같은데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역동성이 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고 가까이 있을 때만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중독의 종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세 번째 관계 중독의 부분에서 보면 사람이 중독의 대상이 될 때 그 누구가 의존적인 대상이 돼서 그 사람이 없이는 못 살 때 그게 성중독이 되든 또는 종교가 되든 이런 분들 종교중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신앙에 너무 매여서 매인다기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데 뭐 균형을 잃을 만큼 신앙생활에 몰두하거나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보기에는 신령하게 보이는데 뭐 직장에도 안 가고 성경 하루에 막 10시간씩 앉아서 그냥 읽는 거예요. 애들 밥도 안 주고 물론 가끔 종교적인 체험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간다든지 하면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중독이 안 걸리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죽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중독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는 범위 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또 중독에 있던 분들이 간혹 치유되면 완전 정반대쪽으로 와서 이게 종교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물학적인 이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특히 알코올과 같은 경우에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 해독 작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냥 해갖고는 잘 안 되고 격리된 시설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몸이 정화가 되도록
이 몸에서 알코올 성분이 빠져나갈 때까지 금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른 약물을 투입하는 거예요. 영양제도 주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주는, 불안하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막 환청이 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약물 처방이 병행이 돼서 어느 정도 몸이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몸. 그래서 저는 처음 막 술을 봐도 막 땡기거나 그렇지 않도록. 근데 이것도 재발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이 정상으로 경험된다는 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금단현상, 고통을 야기한다. 끊으려고 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중독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면 문제는 고통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이 싫으니까 다시 그 행동을 또 하는데, 특히 이제 목회자들의 경우에 일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면, 일중독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뭔가 하면, 목회자들이 막 부산하게 바쁘게 사역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몸에서 이제 이 화학물질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그것도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힘으로도 하지만, 야, 약물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쉬면 약물이 분비가 안 돼야 되는데 몸에서 이 몸 안에서 생겨나는 이 생화학 물질이 자꾸 분비가 되니까 움직여야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움직이는 거예요. 또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는 쉬고 싶고 하루라도 뭐 이게 쉬는 날 갖고 싶은데도 그날조차도 뭔가 해야 안 불안하니까. 문제는 이제 그래 되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심리적인 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중독자들이 자존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존감에. 더 취약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격장애의 관계성. 여러 형태의 성격장애가 이 중독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애성. 사실은 중독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 몰래라도. 술 먹는 사람들이 막 술 다 숨겨놔도 집에 화분 밑에 같은 데도 막 숨겨놓고 옷장 밑에도 숨겨놓고 막 그래요. 그거 없으면 자기는 못 사니까. 불안에 대한 신경증적인 습관들인데 주로 회피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중독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삶에서 뭐가 그렇게 불안이 심할까? 이 사람이 이제 쉬운 거, 학습한 걸 주로 하는데 우리의 뇌를 비유로 든다면 뇌 안에 길이 나 있는데 벌써 고속도로가 쉽게 나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좀 불안하다 그럼 그 고속도로만 달리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뚫어야 되는데 그 길은 가기가 힘들어요. 부딪혀야 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또 부딪혀서 싸우기도 해야 되는데 막 침묵하고 나가서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와서는 자버리는 이런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은 이건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우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다음에 우울증과의 공병현상. 중독의 경우는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도 중독이 많이 따라오고 중독자들의 경우도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우울증일 때가 많죠. 그래서 자살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또 자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삶을 일찍 생명을 일찍 종결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장애와의 공병현상에서 범불안장애. 범불안장애는 범이니까 불안이 삶의 전반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전반에 불안이 깔려있을 때. 그 다음에 공황장애, 뭐 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하는 PTSD 이런 것들에도 이 중독 현상들이 있습니다. PTSD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알코올입니다. 힘들고 하면 알코올 마시는 거예요. 잘 때도 포도주 몇 잔씩 걸치고 자고 뭐 이런 것들. 사회문화적인 이해. 자, 엮이는 가정의 환경과 성인아이. 그래서 중독적인 엮이는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중독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개인이 좀 더 자기 개별화가 일어난다든지 자존감이 건강하게 발달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죠. 성인아이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듯이 심리적으로 미숙하고 어렵다 보니까 삶을 살 때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중독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인아이의 그 증상 중에 하나 보면 중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인아이들이 이 중독의 현상을 양상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술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들은 노름에, 도박에
여러 형태가 정말 다양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중독적이다라.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단절, 그 다음에 삼각구도 등등 이런 것들이 중독을 이해하는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 아, 이 사람의 중독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환경은 어떤 의미에서 강화시켜주는가? 중독을 계속 부추기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술, 담배를 용인한 사회적 태도, 아까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일중독, 특히 목회자들 경우에 교회가 일중독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중독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중독을 죄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교인들도 목사님 일중독해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다른 중독은 걸려도 괜찮은데, 일중독은 걸려도 성도들도, 아유, 뭐, 한국 사회가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이 일중독 안 하게 좀 게으르게 보이면 또 문제를 삼지. 그렇잖아요. 일중독도 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줄일 때 주고 쉬고 이제 안식도를 지키는 의미가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 유지해온 이 술, 담배를 금지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순기능성을 여전히 우리가 유지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한국 교회가 열어놨다 하면 아마 더 엮이는 과정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상 관계가 부재할 때, 그래서 사실 인간의 경우는 1차적인 대상이 우리의 경우는 원래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과 좋은 대상 관계가 되면 다른 것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안 보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대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재찜 벗고 보니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세상적인 것이고 좀 더 애착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애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내담자로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애착. 애착이론에서는 인간에게 심리 발달에 중요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안정성 있는 애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애착이 딴 데 가서 애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중독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악. 악은 파괴적인 것이 특징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파괴적인 것에서 기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옆에서 박수 치는 잘한다 잘한다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중독적으로 돼가라 가만둬도 막 그냥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매도꿈으로.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거 우리 자신부터 인식해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끊을 것 끊고 오늘 아침에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말씀인데 에스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전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에스라서를 읽어보니까 에스라가 특별히 선지자로서 학사로서 막 설교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늘 제가 읽은 부분 끝까지 다 봤는데 보니까 특별히 설교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한 게 뭐냐 백성들 다 조사해갖고 이방인들하고 결혼관계 맺은 사람들 다 자복하고 명단 제일 마지막 장이 뭔가면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명단들이 딱 나와 있는 게 에스라의 끝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야, 그 당시에 그 돌아왔던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사람이 결혼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딸 낳고 사는데 그 자녀들하고 그 아내 남편들 남편들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어떻게 보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이게 쉬운 작업이었을까? 정말 살을 찢어내는 어려움이었을까? 근데 중독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독으로부터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어쩌면 작업이 우리 내면 안에서 암세포를 죽여가듯이 암세포를 치료할 때 겪는 그 키모세라피의 고통처럼 인식하고 그 경험을 해야 다시는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샘솟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치명적인 죄, 전인격적인 부분에 멸망을 가져오는데 신체적인 장기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뭐 마약 있는 분들은 뇌 사진을 찍어봐도 뇌가 안에가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습니다. 신경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적인 손상, 정신적인 손상, 영적인 멸망. 중독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고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크리스천들이 중독적인 삶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영원한 멸망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중독은 그냥 중독이고 이건 죄는 죄고 따로따로고 뭐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했고 인정해 주니까 괜찮아요. 당신도 중독자고 나도 중독자인데 뭐 괜찮지요. 이렇게 되면 정말 같이 멸망할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식 자각이야.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반드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때로는 두려움과 좋은 실존적인 불안은 치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런 불안을 잘 안 느껴요. 성도들조차 다 안 느끼는 거예요. 이래도 뭐 나는 괜찮아. 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마음 놓고 있다가 정말 멸망으로 미끄러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도자들부터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될 부분. 여섯 번째. 내담자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이 사람이 뭘 가치롭게 여기는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덜 가치로운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카텍시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 중에 어떤 한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가 모이는 걸 말합니다. 골고루 돼야 되는데 중독적인 예를 들면 중독적인 어떤 행동에 모든 에너지가 다 쏠리는 거예요. 나가서 직장도 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어떤 중독적인 행동에 싹 쏠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렵죠. 최근에 60대인가 모르겠는데 어떤 할아버지 같은데 이 사람이 낚시대 갖고 돌아다니면서 여성들 그 속옷들 다 낚시해 갖고 집에 모아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심리적으로 카텍시스라는 경험. 이 사람한테는 세상에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여성들 속옷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늘 그게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거기서 어떤 이 사람 분명히 뭔가 자극을 받겠죠. 봤는데 삶을 사는데 분명히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분명히 어리석은 일인데 그 행동을 계속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중독이라고 하는 여러 형태의 이 삶이 우리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를 빼앗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에 예를 들면 술에 쩔어서 몇 년 또는 몇십 년의 시간을 허송세월 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 성적인 중독에 포르노에 중독돼서 내 삶을 망가뜨렸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 지혜가 없는 거죠. 머리로는 내가 지혜가 없다. 머리 치면서도 하는 게 이게 중독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중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소외와 또 유기 그런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성도들 어떻게 하면 이 현대인들이 실험하고 있는 중독으로부터 좀 더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신체적인 접근 여러분들 보시고 치유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 또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이제 좀 더 핵심적인 이슈들이 다루어지면 중독은 하나의 부산물로서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의 증상이에요. 보다 핵심적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부분이어서 필요하다면 개인 상담이나 또 책을 통한 치료 과정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접근들, 그 다음에 영적인 접근들 보시고 자, 예방책으로 뭐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제가 적어봤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갈수록 중독의 삶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져. 치료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점진적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그 다음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인식하라. 자기가 어떤 부분에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취약한지를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유익을 생각해라.
그렇잖아요. 우린 다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가고 싶고 여러분도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혹시라도 어떤 중독적인 행동이 걸림돌이 돼서 거기에 픽 넘어져서 영원한 사망으로 내 삶이 이어진다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장기적인 멀리 내다보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것, 비어있는 부분 인식하는 것,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태도, 혐오요법,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우리 신앙의 자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의 경우에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이방의 나라에서 그가 모르게 그냥 자기 편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과감하게 뿌리치고 나오는 힘,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이 우울, 이 크리스천의 경우에 이제 우울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혹시라도 우울이 자꾸 이렇게 찾아들게 되면 그만큼 중독에는 취약해짐.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맛볼 수 있을까? 가능하면 긍정적인 부분 생각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부분이, 특히 바울이 가졌던 태도, 자족하는 태도. 나는 이만 해도 나는 감사해. 나는 지금 가진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미 잔이 찬 사람은 더 먹으라고 해도 안 줘요. 안 먹잖아요. 뷔페 같은 데 가도 배가 이미 찼는데 와서 먹으라고 화가 나지 오히려. 그렇잖아요. 내 잔이 넘치면 하나님이 나는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이걸 자꾸 이제 인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뭔가 불만은 나는 채워야 돼. 나는 이것을 해야 될 권리가 있어. 등등 이런 태도로 하게 되면 자꾸 메이는데 하나님 내 삶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같은 사역자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톨릭의 신부들 생각하라. 평생 가도 결혼도 한 번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섹스도 못하는데 당신들은 그래도 결혼이라도 해서 섹스도 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도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사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가톨릭 신부 그 신부들 또 수녀들 평생 동안 그냥 그렇게 처녀로 총각으로 어떻게 보면 썩어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죄를 덜 짓는 방법이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결혼 관계가, 특히 기혼자들의 경우는 결혼 관계가 취약해질수록 중독은 그만큼 더 위험해집니다. 서로가 이해를 할 필요, 아, 남편이 취약해지겠구나. 특히 성문제의 경우도 예, 사모님들, 뭐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도 조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님들도 목회자들의 경우도 성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에서 있다는 것 인정하고, 아, 내가 남편을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해야겠구나, 성관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야겠구나 할 필요가 있는, 어떤 분들은 이 성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못해서 목사님이 좀 성관계 하자고 막 눈치 주고 하면 왜 목사님이 신령하지 못하게 그러냐고, 가서 기도나 하시지 전도나 하시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을 어떤 면에서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그건 남편 보고 성적으로 당신 취약해지십시오. 그렇게 내모는 거죠. 자, 마지막에 보면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 중독의 역동성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문제는 일어나.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중독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라.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느낄 텐데 군대 그 영내 안에 있을 때하고 영내를 벗어나서 바깥에 나오면 공기가 맛이 다릅니다. 거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영에 딱 헌병대 나와서 정문을 딱 나오면 공기가 맛이 달라요. 우리의 삶에서도 좀 더 자유한 삶을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좋은 삶이 있는데 왜 굳이 내가 그 어두운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공감도 하고 그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포기하자, 내려놓지. 아, 중요하지 않는다. 사람들 또 때로는 만날 것 덜 만나고, 또 명예가 주어지더라도 명예도 내려놓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나한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장기적으로 유익한 사역자가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면 지도자가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져야 지도자가 병들면 성도들이 같이 병들어가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병들어 있는데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의 질서, 성격적인 장애도 좀 더 치료도 그래서 인식을 해서 아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좀 오염되지 않고 덜 죄를 짓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